옥순, 나이는 50살. 그는 조국이 시련을 겪던 나날 신념과 배신이 갈라지고 강자와 약자가 갈라지던 엄혹한 시기, 조국을 등지고 중국으로 넘어가 나쁜 놈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했으며, 남조선으로 넘어가서는 빛이 그리워라는 자서전적인 수기에서 위축되고 흔들리며 살아온 자기 운명이 그 무슨 잘못된 제도에 타신 듯 우리 인민을 역되게 하는 문장들도 열거해 놓았다. 그랬던 그가 오늘은 그 무엇을 깨달았기에 조국의 품에서 그처럼 절절한 심장의 고백을 터놓는 것인가.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다가 2000년 여름에 6월 말경에 도만강을 건너서 비법 월경으로 중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중국에서 7년을 유리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7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 시간 속에 멸시천대, 정말 민족적 멸시도 많이 받으면서 인신매매로도 팔려가고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달에 몽골 사막을 거쳐서 결국은 남조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옥수는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적들의 끈질긴 회유와 강요로 우리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에 힘들고 어두운 모습들을 과장날조하여 책을 쓴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그 책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이 됐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책을 쓴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그 책을 다시 보는 선옥순의 마음은 아프고 쓰렸다. 낳아준 어머니를 잊지 못하듯 버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조국을 역되게 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는 심중의 말을 터놓는다. 텔레비를 통해서 보고 또 이제 선생님들 같이 참관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조국이 이렇게 10년 넘는 기간에 몰라보게 변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자 거리는 참관에 가보았습니다. 그 정말 호화롭고 큰 그 주택들을 그대로 나라에서 무료로 과학자들에게 이제 배정해줬다는 소리 듣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하다는 이제 말밖에 할 수 없고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억만장자들이나 이제 받을 수 있는 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들에서 이제 인민을 위해서 전국 각지 곳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들 그런 곳들에 유원지가 펼쳐지고 릉나 곱등호관에도 가봤는데 제가 평생에 아마 20여 년 만에 제가 마음 놓고 웃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곱등호관에 가서 정말 기쁨 속에 인민들이 누리는 거 보고 많이 저도 이제 감동되면서 같이 웃고 곱등호를 통해서 또 인민들에게 기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당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펼쳐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감동받았고 다른 나라는 사는 자체가 세금이고 그 땅을 짓고 살아가는 자체가 세금인데 대학도 무료, 학교도 무료, 병원에 가도 무료로 들어가서 다 치료받고 다른 나라는 뭐 무료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도 돈이 없으면 통과 못합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무료의 혜택 속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복이 정말 크다는 거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선옥수는 남조선에서 살며 거리는 번쩍거려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고 사회의 갈등과 부조리한 모순 속에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제가 남조선 가서 서서히 이제 남조선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바는 땅덩어리는 작고 정말 그런데 정말로 복잡하고 밑바닥에서 소용돌이가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복잡한 땅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 당파가 파가 많고 서로 파쟁이 너무 심했고 뭐 국회 회의를 하는 중에도 서로 격투가 벌어지고 제일
놀랐던 게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갈등감 모순 속에서 서로 이제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그 절망감을 느끼고 이제 자살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 투쟁의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벌어지는데 수만 명의 이제 시민들이 그 서울 거리를 누비고 이제 뭐 이제 그 등불을 들고 이제 뭐 시위 투쟁하는 것도 보았고 그 시위 투쟁을 보면서 놀랐던 게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뭐 임금 인상을 위해서 싸우고 뭐 하여튼 그 각양각색의 조건부를 들고 시위 투쟁 벌리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었고 조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일심단결로 살아가는 조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보았고 그리고 학교들에서 이제 학생들의 범죄 소식도 이제 놀라울 사실이었는데 심히 약한 그런 학생들을 심히 센 아이들이 이제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라는 건 몰아주기인데 왕따를 시켜서 돈을 가져오라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계속 멀리고 멀리면서도 말을 못하고 이제 터놓지 못하고 산답니다. 아주 심하게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멀림받던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소식을 제가 그 말을 이제 그 사실을 보도를 통해 들으면서 너무나 이제 가슴 아팠고 이해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그 조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부름없이 배우고 이제 누리면서 교육받고 재능을 꽃피우고 사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일이었고 또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도 많이 이제 먹여가게 됐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또 이제 가장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도 있고 어렵게 그리고 경제 공황으로 돈 벌기도 힘들어서 모두 어렵게 그달 벌어서 이제 살아가는 형편을 보았고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에서 많은 세금 속에서 하여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도 보았고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 신앙생활도 해보았고 성경책도 읽은 그는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에 날뛰는 목사 아닌 목사들 추악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성토를 보낸다. 교회의 탈을 쓰고 그 다음에 목사라는 그 탈을 쓰고 자비의 탈을 쓰고 우리나라에 대한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선동을 이제 선동문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면을 통해서 다른 삼자를 통해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놀랐는데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냐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탈북한 여성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 들어가서 그런 목사라는 사람들 만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만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종교교육 받았다고 그러는데 종교교육 받았다지만 그건 종교교육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악감과 반동 선전 같은 그런 걸 받으면서 아주 음란하고 추한 그런 이제 교육까지 받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듣기조차 역겨웠댔습니다. 너무 역겹고 사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막 격분했댔습니다. 결국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단체와 연결이 돼서 뭐 국정원이나 저 미국의 또 어떤 단체인지 저는 모릅니다. 뭐 체험 못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결국은 뒤에 어떤 그 큰 단체들을 얻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돈이 깔렸겠죠. 그 돈이 깔리고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아마 이제 1년에 어긋나는 그런 짓도 하고 15년 만에 돌아와 안긴 조국의 품에서 뜻깊은 참관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선옥수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웃기도 많이 웃었다. 잃어버린 15년을 다시 찾은 자기의 소감에 대해 그는 터놓는다. 이번에 조국에 와보니까 놀라운 게 그겁니다. 일단 고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귀중하게 돌보고 있는 고아들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제가 또 남달리 고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애우군을 참관할 때 저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부모 없는 아이들 정말 슬프고 외롭게 뜯어라 이제 다닐 뻔한 아이들이
나라에서 지어준 그 궁전 같은 집에서 정말 밝게 그늘 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자라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하고 그냥 고마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고난의 행군식에 비쳤던 그 고아들의 모습은 어디 간지 없고 너무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활달하게 자라는 아이들 보고 제가 이제 기뻤고 감동스러웠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품어 키워주는 조국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 도마다 그런 애육원이 다 이제 건설되어 있고 또 건설되고 있고 그렇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당정책이 참 정말 고아들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 시책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애국원 말고 제가 감동받은 것은 70돌 그 경축 원수님의 그 연설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냥 뭐 전 세계 사람들도 그걸 귀를 감고 이제 들었는데 당장 건 70돌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논설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냥 인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민으로 끝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을 왕으로 떠받들고 인민을 제일주의로 이제 떠받드는 그런 말씀이 너무 이제 감동스러웠고 인민을 위해서 별사 복무 하자고 호소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 각지 당 조직들 당에서 인민을 위해서 멸사 복무하자는 그 구호를 이제 따라서 실천하고 관철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벌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이제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 할 거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제가 딱 들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눈이 이제 딱 굳어졌었는데 어느 대회 어느 장면인지는 모르지만 텔레비를 통해 이제 쓱 지나가면서 1%의 양심만 있으면 1%의 양심만 있고 좋은 점만 있으면 대담하게 믿고 재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한테 이제 부합되는 너무나도 이제 진리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제가 딱 굳어졌습니다. 저 말씀이 진리다. 진리다. 저한테 꼭 필요하고 제가 바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정말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제가 많이 보고 감동됐던 거는 마음속에 상처 있고 터놓지 못한 숨겨놓았던 그 아픈 상처들을 당의 품에 그 당 앞에 털어놓고 어머니라 부르는 당에 털어놓고 용서해주고 백지화시키는 그 감동 속에 울며 안기는 그 모습들 보고 저도 많이 감동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원했고 그게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뭐 당정책에 대해서 저는 15년 떠나 있다는 아니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겨왔던 감동적인 장면들은 그르르 아니지 부분이었고 예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희망이 확실하게 보여진다고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 사랑은 믿음이고 용서이다. 버렸다고 잊지 않고 등졌다고 탓하지 않으며 죄 많은 인생을 백지화하고 따뜻한 품에 꼭 껴안아준 조국의 사랑 앞에 그는 마침내 오열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말을 썼는다. 우리 소령님 백두광야에서 피어린 싸움을 벌려 찾아주시고 20여 회 만에 찾으신 만경대 고향집에서 조부모님과의 뜻깊은 상봉을 하실 때 조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은 왜 그리도 그의 가슴을 울렸던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마음에 품은 소원은 만경대 가고 싶었던 거는 만경대 고향집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는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만주광야에서 싸우시다가 고향에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셨는데 조부모님들이 달 벗은발로 달려나오셔서 수령님 끌어안고 하셨던 그 말씀 있죠. 형제 혈육은 다 어디다 두고 너 혼자 돌아왔느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령님 끌어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예요. 고향 지사님분이 들어서시면서 가슴속에서 그 피눈물이 고랑지어 흐르셨을 거 갈라터진 수령이 가슴을 제가 알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집 가고 싶어. 그때는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고통으로 해서 이제 그 고통을 수령님께서 당하시고 항일투사들이 이제 그걸 체험하셨잖아요. 피흘린 투쟁통에 찾은 조국이 아직도 갈라져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아직 분단이 돼서 그렇게 피를 써 찾은 조국이 아직 분단된 게 너무 미치게 고통스럽고 이 피의 절규가 어떻게인지 조국 통일의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너무 들었고. 선옥순, 그는 평범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적들의 악선전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과 사회주의 제도의 시책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굳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늦게나마 알고 깨우쳤기에 그들을 역되게 하였던 책을 마침내 제 손으로 찢어버리는 것이다. 보라, 돌처럼 굳어졌던 어두운 인식과 추악한 배신의 구렁텅이에 자기를 몰아넣었던 악인들의 거짓 언어로 씌워진 페이지들을 진실의 이름으로 찢어버리는 선옥순. 이것으로 끝나자. 어두웠던 지난날과 결별하자. 인생 조난의 길목에서 터치는 한 여성의 양심 고백인가 보는 사람들 가슴에도 충격의 파도는 높다. 그는 이렇게 와닿았다. 허물 많은 운명도 따뜻이 하나 재생의 길에 내세워주는 고마운 손길에 이끌려 한생 후회 없을 삶의 아름다운 기술에 와닿았다. 조국의 품에 안겨 그가 자주 부르는 심장의 노래가 울린다. 사랑 아니면 둘 수 없었던 분매도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그 품속에 안겨 들며 숨겼던 잘못던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놨습니다. 내리는 사랑 눈물로 받아안고
참된 도리 다해가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민은 원수님의 한식소리다. 꽃각지 곳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들, 그런 곳들의 유원지가 펼쳐지고, 릉나 곱등호관에도 가봤는데 제가 평생에 아마 20여 년 만에 제가 마음 놓고 웃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곱등호관에 가서 정말 기쁨 속에 인민들이 누리는 거 보고 많이 저도 이제 감동되면서 같이 웃고, 곱등호를 통해서 또 인민들에게 기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당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펼쳐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감동받았고, 다른 나라는 사는 자체가 세금이고 그 땅을 짓고 살아가는 자체가 세금인데, 대학도 무료, 학교도 무료, 병원에 가도 무료로 들어가서 다 치료받고, 다른 나라는 뭐 무료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도 돈이 없으면 통과 못합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무료의 혜택 속에 사회지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복이 정말 크다는 거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선옥수는 남조선에서 살며 거리는 번쩍거려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고 사회의 갈등과 부조리한 모순 속에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제가 남조선 가서 서서히 이제 남조선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바는, 땅덩어리는 작고 정말 그런데 정말로 복잡하고 밑바닥에서 소용돌이가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복잡한 땅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 당파가 파가 많고 서로 파쟁이 너무 심했고, 뭐 국회 회의를 하는 중에도 서로 격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제일 놀랐던 게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갈등감 모순 속에서 서로 이제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그 절망감을 느끼고 이제 자살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 투쟁의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벌어지는데, 수만 명의 이제 시민들이 그 서울 구리를 누비고 이제 뭐 이제 그 등불을 들고 이제 뭐 시위 투쟁하는 것도 보았고, 그 시위 투쟁을 보면서 놀랐던 게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뭐 임금 인상을 위해서 싸우고, 뭐 하여튼 그 각양각색의 조건부를 들고 시위 투쟁 벌리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었고, 조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일심단결로 살아가는 조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보았고, 그리고 학교들에서 이제 학생들의 범죄 소식도 이제 놀라울 사실이었는데, 힘이 약한 그런 학생들을 힘이 센 아이들이 이제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라는 건 몰아주기인데, 왕따를 시켜서 돈을 가져오라,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계속 멀리고, 멀리면서도 말을 못하고 이제 터놓지 못하고 산답니다. 아주 심하게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멀림받던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소식을, 제가 그 말을 이제 그 당정책에 대해서 저는 15년 떠나 있다는 아니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겨왔던 감동적인 장면들은 그르르 아니지 부분이었고, 예,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희망이 확실하게 보여진다고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다. 사랑은 믿음이고 용서이다. 버렸다고 잊지 않고 등졌다고 탓하지 않으며 죄 많은 인생을 백지화하고 따뜻한 품에 꼭 껴안아준 조국의 사랑 앞에 그는 마침내 오열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말을 썼는다. 우리 소령님 백두광야에서 피어린 싸움을 벌려 찾아주시고 20여 회 만에 찾으신 만경대 고향집에서 조부모님과의 뜻깊은 상봉을 하실 때 조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은 왜 그리도 그의 가슴을 울렸던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마음에 품은 소원은, 만경대 가고 싶었던 거는, 만경대 고향집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는,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만주광야에서 싸우시다가 고향에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셨는데 조부모님들이 달 벗은발로 달려나오셔서 수령님 끌어안고 하셨던 그 말씀 있죠.
형제 혈육은 다 어디다 두고 너 혼자 돌아왔느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령님 끌어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수령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예요. 고향지 사림문에 들어서시면서 가슴속에서 그 피눈물이 고랑지어 흐르셨을 거 갈라터진 수령님 가슴을 제가 알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지 가고 싶 그때는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고통으로 해서 이제 그 고통을 수령님께서 당하시고 항일투사들이 이제 그걸 체험하셨잖아요. 피흘린 투쟁통에 찾은 조국이 아직도 갈라져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아직 분단이 돼서 그렇게 피를 써 찾은 조국이 아직 분단이 된 게 너무 미치게 고통스럽고 이 피의 절규가 어떻게 이제 조국 통일의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너무 들었고 선옥순 그는 평범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적들의 악선전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과 사회주의 제도의 시책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굳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늦게나 사실을 보도를 통해 들으면서 너무나 이제 가슴 아팠고 이해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그 조국에서 사는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부름없이 배우고 이제 누리면서 교육받고 재능을 꽃피우고 사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일이었고 또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도 많이 이제 먹교가게 됐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또 이제 가장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도 있고 어렵게 그리고 경제 공황으로 돈 벌기도 힘들어서 모두 어렵게 그달 벌어서 이제 살아가는 형편을 보았고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에서 많은 세금 속에서 하여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도 보았고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 신앙생활도 해보았고 성경책도 읽은 그는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에 날뛰는 목사 아닌 목사들 추악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성토를 보낸다. 교회의 탈을 쓰고 그 다음에 목사라는 그 탈을 쓰고 자비의 탈을 쓰고 우리나라에 대한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선동 문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면을 통해서 다른 삼자를 통해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놀랐는데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냐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탈북한 여성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 들어가서 그런 목사라는 사람들 만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만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종교교육 받았다고 그러는데 종교교육 받았다지만 그건 종교교육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악감과 반동 선전 같은 그런 걸 받으면서 아주 음란하고 추한 그런 이제 교육까지 받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듣기조차 역겨웠댔습니다. 너무 역겹고 사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막 격분했댔습니다. 결국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단체와 연결이 돼서 뭐 국정원이나 저 미국의 또 어떤 단체인지 저는 모릅니다. 뭐 체험 못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결국은 뒤에 어떤 그 큰 단체들을 얻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돈이 깔렸겠죠. 그 돈이 깔리고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아마 이제 1년에 어긋나는 그런 짓도 하고 15년 만에 돌아와 안긴 조국의 품에서 뜻깊은 참관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선옥수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웃기도 많이 웃었다. 잃어버린 15년을 다시 찾은 자기의 소감에 대해 그는 터놓는다. 이번에 조국에 와보니까 놀라운 게 그겁니다. 일단 고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귀중하게 돌보고 있는 고아들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제가 또 남달리 고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애우군을 참관할 때 저는 정말 감동 거죠. 옥순 나이는 50살
그는 조국이 시련을 겪던 나날 신념과 배신이 갈라지고 강자와 약자가 갈라지던 엄혹한 시기, 조국을 등지고 중국으로 넘어가 나쁜 놈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했으며, 남조선으로 넘어가서는 빛이 그리워라는 자서전적인 수기에서 위축되고 흔들리며 살아온 자기 운명이 그 무슨 잘못된 제도의 탓인 듯 우리 인민을 역되게 하는 문장들도 열거해 놓았다. 그랬던 그가 오늘은 그 무엇을 깨달았기에 조국의 품에서 그처럼 절절한 심장의 고백을 터놓는 것인가.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다가 2000년 여름에 6월 말경에 도만강을 건너서 비법월경으로 중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중국에서 7년을 유리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7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 시간 속에 멸시천대, 정말 민족적 멸시도 많이 받으면서 인신매매로도 팔려가고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달에 몽골 사막을 거쳐서 결국은 남조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옥수는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적들의 끈질긴 회유와 강요로 우리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에 힘들고 어두운 모습들을 과장날조하여 책을 쓴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그 책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이 됐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책을 쓴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그 책을 다시 보는 선옥순의 마음은 아프고 쓰렸다. 낳아준 어머니를 잊지 못하듯 버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조국을 역되게 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는 심중의 말을 터놓는다. 텔레비를 통해서 보고 또 이제 선생님들 같이 참관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조국이 이렇게 10년 넘는 기간에 몰라보게 변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자 거리는 참관에 가보았습니다. 그 정말 호화롭고 큰 그 주택들을 그대로 나라에서 무료로 과학자들에게 이제 배정해줬다는 소리 듣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하다는 이제 말밖에 할 수 없고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억만장자들이나 이제 받을 수 있는 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들에서 이제 인민을 위해서 전공치였습니다. 그 부모 없는 아이들 정말 슬프고 외롭게 뜯어라 이제 다닐 뻔한 아이들이 나라에서 지어준 그 궁전 같은 집에서 정말 밝게 그늘 없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자라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하고 그냥 고마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쳤던 그 고아들의 모습은 어디 간지 없고 너무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활달하게 자라는 아이들 보고 제가 이제 기뻤고 감동스러웠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품어 키워주는 조국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 도마다 그런 애육원이 다 이제 건설되어 있고 또 건설되고 있고 그렇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당정책이 참 정말 고아들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 시책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애군 말고 제가 감동받은 것은 70돌 그 경축 원수님의 그 연설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냥 뭐 전 세계 사람들도 그걸 귀를 감고 이제 들었는데 당창건 70돌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연설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냥 인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민으로 끝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을 왕으로 떠받들고 인민을 제일주의로 이제 떠받드는 그런 말씀이 너무 이제 감동스러웠고 인민을 위해서 멸사 복무하자고 호소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 각지 당 조직들 당에서 인민을 위해서 멸사 복무하자는 그 구호를
이제 따라서 실천하고 관철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벌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이제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마디 할 거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제가 딱 들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눈이 이제 딱 굳어졌었는데, 어느 대회 어느 장면인지 모르지만 텔레비를 통해 이제 쓱 지나가면서 1%의 양심만 있으면, 1%의 양심만 있고 좋은 점만 있으면 대담하게 믿고 재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한테 이제 부합되는 너무나도 이제 진리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제가 딱 굳어졌습니다. 저 말씀이 진리다. 진리다. 저한테 꼭 필요하고 제가 바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정말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제가 많이 보고 감동됐던 거는, 마음속에 상처 있고 터놓지 못한 숨겨놓았던 그 아픈 상처들을 당의 품에, 그 당 앞에 털어놓고, 어머니라 부르는 당에 털어놓고 용서해주고 백지화시키는 그 감동 속에 울며 안기는 그 모습들 보고 저도 많이 감동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원했고 그게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뭐